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지윤입니다. 이곳은 충주 세계 무예 마스터십이 펼쳐지고 있는 충주 종합운동장인데요. 2019 충주 세계 무예 마스터십이 시대를 넘어 세계를 잇다라는 슬로건으로 오늘 시작해서 9월 6일까지 이곳 무예 중심 충주에서 펼쳐집니다. 잠시 후 그 성대한 막이 오를 예정인데 2019 충주 세계 무예 마스터십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분 정은천 충주 세계 무예 마스터십 수석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세계 무예 마스터십 수석 전문위원 정은천입니다. 네, 이제 잠시 후면 충주 세계 무예 마스터십 개막식이 시작될 텐데 어떤 경기인지 먼저 소개를 해주시죠. 세계 무예 마스터십은 무예 올림픽을 지향하는 대회이고요. 세계 유일의 국제 종합 무예 경기 대회입니다. 20개 종목 195개의 이벤트를 가진 세계 최대의 무예 이벤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동양의 문화유산인 무예가 전 세계적으로 빛을 발할 수 있는 장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무예가 세계 평화와 화합에 기여하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장이 될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현재 이곳 충주 종합운동장에서 이번 대회에 참가하는 각국 선수단들이 이제 입장을 할 예정인 거죠? 예, 맞습니다. 올해 충주 세계 무예 마스터십은 선수단, 국제 심판, 미디어, 초청 인사에 이르기까지 약 4천 명이 참가하는 최대 규모의 이벤트가 될 건데요. 네. 네, 선수들은 그동안 갈고 닦은 이 기량을 20개 종목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펼쳐나갈 겁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럼 지금부터 2019 충주 세계 무예 마스터십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Ladies and gentlemen, now we will begin the opening ceremony of the 2019 Chungju World Martial Arts Masterships.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개회식 사회를 맡은 MBC 충북 아나운서 구본상입니다. 네, 그럼 먼저 선수단 입장이 있겠습니다. 선수단 입장! 네, 이제 종목 피켓과 종목기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번 대회를 개최한 대한민국 국기인 태극기와 2019 충주 세계 무예 마스터십의 대회기. 먼저 우리 20개 종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한 개 한 개씩 이제 대회기가 입장을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하나하나의 종목기, 종목기를 대표하는 종목단체가 전 세계의 무예를 대표하는 이 종목단체들의 깃발들이에요. 상당한 의미가 있는 그런 행사입니다. 네, 이번 충주 세계 무예 마스터십이 20개 종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조금 생소한 종목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이 배틀 레슬링, 뭐 크러쉬, 우리가 평소에 못 들었던 종목들. 배틀 레슬링은 한 4천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에요. 네. 뭐 키르기스탄 알리시, 카자흐스탄 쿠레스, 국가 명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이번 대회의 주인공인 선수단이 입장하고 있습니다. Now the athletes of the 네, 드디어 이제 선수단 입장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선수단들이 벌써부터 정말 너무 기대에 들뜬 모습이 보이네요. 여러분, 우리 선수단이 입장할 때 뭐 주짓수, 무에타이, 크라시, 통일무도 등에서 많은 선수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네, 또 이번 대회에는 정말 세계적인 선수도 많이 참가했다고 들었거든요. 이번 대회의 특징이 바로 월드 베스트입니다. 세계 최고의 기량과 실력을 가진 선수들이 대거 참가하고 있어요. 어떤 선수들이 좀 있을까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유도하고 펜카실라만 하더라도 네. 세계 챔피언이 24명이에요. 우와. 그 두 종목에만. 전 종목을 다 하자면 어마어마한 숫자고요. 뭐 주짓수의 우리가 아멜 암자이드 네, 이번 굉장히 유명한 선수입니다. 세계 챔피언만 7연패를 하고 있어요. 네. 세계를 잇다라는 슬로건 그리고 아래 지금 선수단 입장을 하는 거 보니까 정말 1회 대회 때보다 선수들도 정말 너무 많이 증가한 게 눈에 보이거든요. 이번 대회 규모와 그리고 1회 때 대회 규모를 좀 비교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일단 1회 대회 때는 우리 선수단이 한 1,500명 정도가 참가를 했어요. 근데 2회 대회 때는 3,000명을 지금 웃돌고 있어요. 정확히 200% 이상 성장을 한 것이고요. 참가 배국 수도 마찬가지 가지로 훨씬 더 많은 국가에 참가를 하고 있어요. 네, 이렇게 많은 선수들이 참가한 이유 중에 하나가 랭킹 포인트 제도 도입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 네. 제도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네 맞습니다. 일단은 랭킹이 올라가게 되면 그 선수의 권위와 실력과 명예를 태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랭킹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올림픽 게임이나 세계 선수권 대회, 아시안 게임에서 입상을 해야 주어지는 건데 네. 그러한 것들을 그러한 랭킹 포인트를 우리 무예 마스터십에 지금 주어지고 있어요. 네, 그렇다는 얘기는 무예 마스터십이 그만큼 세계적인 권위를 갖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랭킹 네, 포인트가 올림픽이나 아시안 게임, 그랑프리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우승을 하거나 이제 우승을 했을 때 주어지는 포인트인데 이걸 세계 무예 마스터십에도 적용한다는 얘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보통 네. 태권도, 삼보, 주짓수, 무에타이, 사바테가 랭킹 포인트 보유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이외의 종목들도 다섯 개 종목에서 새롭게 본인 종목들도 도입을 해가지고 와. 우리 무예 마스터십에 랭킹 포인트를 부여를 해주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우수한 선수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 랭킹 포인트에 따라서 차기 올림픽 대회 자동 출전권도 주어지기 때문에 세계적인 선수들이 많이 충주를 찾아주고 있습니다. 네, 멀리서 온 우리 선수들 마지막 선수들이 퇴장할 때까지 흥겹게 반갑게 손님 맞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뜨거운 환호와 박수로 우리 선수들을 끝까지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트랙 한켠에서 마지막 선수단이 달려나와서 여러분 앞을 뛰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따뜻한 네, 박수로 이렇게 마지막까지 선수단이 뛰어서 입장하고 있네요. 이 개막식에 참석하고 싶어가지고 네. 모든 노력과 최선을 다한 것 같아요. 그렇군요. 벌써부터 경기가 시작된 게 네,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 장면이네요. 씩씩하게 멋지게 뛰어가는 모습입니다. 함께해 주신 우리 선수단 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마무리됐습니다. 무려 3천 명이 넘는 선수가 지금 충주 종합 운동장을 한 바퀴 돌아서 들어오신 거죠. 네, 다음은 조정원 대회장께서 개회를 선언해 주시겠습니다. 네, 이제 조정원 대회장의 개회 선언이 있겠습니다. 충주 세계 무예 마스터십 개회를 선언합니다. 조정원 대회장의 개회 선언으로 충주 세계 무예 마스터십이 드디어 공식 개회했습니다. 네, 조정원 우리 대회장님 세계 네. 태권도 연맹의 네, 총재이시고요. 세계 스포츠계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치고 계신 분이세요. 네, 이제 이어서는 이곳 충주 시장이기도 한 조기령 2019 충주 세계 무예 마스터십 집행위원장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네, 감사합니다. 시민 여러분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2019년 충주 세계 무예 마스터십 대회가 대한민국 충주에서 열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전 세계 무예 가족 여러분의 대한민국 충주의 방문을 22만 시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해외 각국에서 오신 내외기빈 여러분, 여러분이 찾아주신 이곳 충주는 전통무예 택견의 고장으로서 대한민국의 중심, 찬란한 중원문화의 중심지이며 호국 충절의 고장입니다. 세계 무예인 여러분, 이번 대회에서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여 좋은 성적 거두시고 마음껏 대회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대회를 위해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시고 뜨거운 열정으로 정성껏 준비해 주신 충주 시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충주를 방문한 무예인 가족 여러분들께 충주 세계 무예 마스터십 대회가 영원히 잊지 못할 소중한 대회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이번 대회를 상징하는 대회기를 개양하겠습니다. 대회기가 차츰차츰 개항이 되고 있는데 많은 시민들의 축하를 받으면서 대회기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니까 참 뭉클한 장면이네요. 네, 다음은 이시종 조직위원장께서 대회사를 해주시겠습니다. 106개국 3,500여 무예인 여러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존경하는 무예인 여러분, 그리고 내외 기빈 여러분, 이번 대회는 세계 106개국에서
3,500여 무예인들이 대거 참여하는 사상 최대 규모의 무예 종합대회입니다. 저비용 고효율의 지속 가능한 대회입니다. 무예 종합경기대회인 무예 마스터십이 지구촌에 창건되는 역사적인 대회입니다. 다시 한번 제2의 충주세계무예 마스터십의 화려한 개막을 축하드리며 세계 무예인 여러분, 무예로 하나 되어 인류 행복과 세계 평화를 향해 함께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이시종 충북도지사의 축사가 있었고요. 대회사였습니다. 이어서 이낙연 국무총리의 축사가 이어지겠습니다. Next, we would like to hear a congratulatory speech from Prime Minister Lee Nak-yeon. Please welcome him.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세계의 무예인 여러분, 2019 충주 세계 무예 마스터십이 개막됐습니다. 각국에서 오신 선수와 임원과 가족 여러분을 뜨겁게 환영합니다. 무예는 국가와 민족의 역사와 문화, 철학과 전설을 간직한 소중하고도 자랑스러운 전통 스포츠입니다. 그러나 무예는 현대 스포츠에 밀려 오랫동안 평가받지 못했고 선수 양성이나 발전도 이루기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이곳 충청북도와 충주시는 무예를 보존하고 확산시키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습니다. 충주시와 충청북도의 노력으로 충주 세계 무예 마스터십은 세계에서 유일한 종합무예 경기대회로 자리 잡았습니다. 올해는 203개 세부 종목에서 106개국 3,500여 명의 선수들이 실력을 겨룰 만큼 대회가 커졌습니다. 다음 대회부터는 세계의 여러 도시들이 번갈아서 이 대회를 열며 무예의 저변을 넓혀가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무예를 보존하고 확산시켜주신 충청북도와 충주 시도민 여러분께 각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랫동안 땀 흘리며 훈련해 오신 각국의 선수 여러분, 모든 경기에서 여러분의 실력을 아낌없이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충북도민과 충주시민 여러분, 조직위원회와 자원봉사자 여러분, 대회를 꼭 성공시켜서 충주와 충청북도가 세계에 기억되도록 하십시다. 국내외 관객 여러분께서도 무예 경기를 통해 세계 각국의 다양한 문화와 역사를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충주 세계 무예 마스터십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이낙연 국무총리의 축사가 있었고요. 다음은 국무총리 축사에 이어서 이번 대회의 명예대회장직을 맡고 있죠. 반기문 명예대회장의 축사도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2016년 전 세계 무예인들의 염원을 담아 창건된 세계 무예 마스터십이 시대를 넘어 세계를 잇다. Beyond the times, bridge the world. 라는 슬로건 아래 대한민국의 중심, 무예의 본향 충청북도 충주시에서 두 번째 대회를 맞이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번 2019 충주세계 무예 마스터십은 상호 우정, 프렌쉽의 토대하에 상대를 존중하는 리스펙트, 자신의
탁월한 기량을 내는 엑셀런스를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지구촌의 대축제가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대회 귀빈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번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세계 무예 마스터십이 전 세계 무예 발전뿐만 아니라 인류 평화에 기여하는 지속 가능한 국제적 무예 대회로 우뚝 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제 고향 충주에 머무시는 동안 아름답고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선수 여러분들의 선투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2019 충주 무예 마스터십 다양한 종목들을 소개하는 영상까지 저희가 보고 왔는데요. 이번에는 유네스코 국제무예센터 세계 무예 시연을 하게 되네요. 네, 맞습니다. 유네스코가 세계 전통 무예를 발굴, 보존, 진흥시키고자 충북 충주에 설치한 국제무예센터는 세계 무예 마스터십의 이념과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요. 네. 네, 그동안 우리 무예 마스터십을 홍보하기 위해서 다양한 장소에서 많은 시연을 보여왔고요. 지금 세계적인 세계의 무예, 특히 우리 무예 마스터십에 참가하는 종목들의 시연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시연을 보니까 뭐 태권도, 씨름, 다양한 종목들이 모두 함께 선을 보이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은 이제 유도, 그리고 통일무도, 여러 가지 주짓수, 다양한 기술들, 무예 기술들이 선보여지고 있어요. 그렇군요. 위원님 혹시 저러고 보시면은 당장이라도 이렇게 무대에 올라가서 같이 시연하고 싶진 않으세요? 그런 마음이 잠깐 들었다가 과거 생각을 하면 안 하고 지금 태권을 보고 계세요. 지금은 또 어떤 행각질 하십니다. 아, 그렇군요. 발레 반대회에서는 뭐 어마어마한 인기를 가지고 있는 무술이에요. 그리고 뒤에도 함께 무예 시연이 이어지고 있는데 뭐 어떤 종목이죠? 아, 역시 말씀 태권입니다. 참 재밌는 것이 네. 한국의 전통 무예와 인도네시아의 전통 무예. 극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가 같이 어우러지는 모습을 보일 수 있어요. 그렇군요. 정말 저희가 이렇게 무예 시연을 보면서도 다양한 종목들이 한 무대에서 펼쳐지는데 전혀 뭐 이렇게 다른 무예라고 생각이 안 될 정도로 잘 어우러지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참 연출을 잘한 거고요. 지금 삼보를 하는 장면과 주짓수를 하는 이 장면이 보여지고 있는데 아주 조화로운 게 아주 멋진 연출이 되고 있어요. 절도 있는 태권도 시연도 함께 보고 계시고요. 저렇게 박자를 딱딱 맞춰서 모든 선수들이 한 동작을 하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을까요? 최소 20년은 무예 수련을 해야 저런 장면들을 연출할 수 있고요. 기압과 동작, 호흡, 모든 것이 3위 1차가 되어져가지고 가장 멋진 모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아주 많은 수련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시연을 선보이기 위해서는 서로 이렇게 다치지 않고 잘 보여주기 위해서는 그만큼 노력도 많이 해야 되고 서로를 믿는 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예, 맞습니다. 바로 합을 만드는 거죠. 네. 합을 만드는 과정이 되게 힘들고요. 그리고 경기는 합을 깨는 겁니다. 상대방의 합을 깨야 내가 이길 수가 있는 거죠. 와, 정말 멋있는 장면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충주 세계 무예 마스터십의 가장 큰 매력이라면 저희가 모르고 있던 그 무예를 하나씩 알아간다는 매력이 가장 큰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펜카실라, 크라쉬, 배틀레슬링, 사바테. 우리가 그동안 잘 경험해보지 못했던 종목들이 우리 무예 마스터십 내에 많이 포함되어져 있어요. 이번에 그러한 종목들에서 많은 관중들이 몰이라 예상되어지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독특하게 봤던 그 종목이 말을 타고 하는 종목이 있더라고요. 마상 무예예요. 네. 진정한 이게 중앙아시아에서는 어마어마한 인기를 끌고 있는 이 무예이고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세계 선수권 대회를 매년 개최할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주도해 나가고 있는 무예 중에 하나예요. 네, 태권도 멋진 시연까지 우리 선수단이 보여줬습니다. 네, 우리 시연단이 긴장된 표정으로
와. 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네, 박수 시대를 보내주시기 넘어 바랍니다. 세계를 잇다 2019 충주 세계 마스터십 슬로건이죠.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Wow, it was definitely dynamic and energizing stage. 다음은 IOC의 대표 자격으로 참석해 주신 위자이칭 IOC 부위원장께서 IOC를 대표해 축사를 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Next, on behalf of the 지금 단장의 IOC 위자이칭 부위원장이 축사를 하기 위해 올라왔네요. Beyond the times, bridge the world of this competition. All athletes here are demonstrating in an excellent way that sport always builds bridges and brings people together in peaceful competition. Therefore, I wish everyone a most memorable and successful World Martial Arts Masterships 2019. All the very best to all the athletes, fans, and spectators for the successful World Martial Arts Masterships 2019. Thank you, 감사합니다. 라파엘 키울리 가이스프 회장 축사도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 아세요. And today we look at our athletes from around the world to unite different cultures. I believe that together we are greater than the sum of our individual ambitions. And together we can build a better world through sport. I'm sure we will see the values of respect, of integrity, of commitment, and of passion here at the World Master Martial Art Mastership. Your vision to bring the world together through combat sport and to promote peace and harmony around the world is a powerful and worthwhile goal. I wish all the athletes every success this week. I hope you will leave this beautiful city with inspirational memories and renewed determination to spread the positive message of sport around the world. Thank you very much. 이제 이어서 선수 심판 대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 2019 충주 세계 무예 마스터십에 참가한 선수 일동은 대회 규정을 준수하여 정정당당히 경기에 임할 것을 선서합니다. 2019년 8월 30일 선수 대표 나태주 곽여원. 무예의 가치를 세계에 널리 알리고 인류 행복과 세계 평화를 위해 세계 무예 마스터십 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종목별 국제 명예 홍보대사 여러분께서 세계 무예 평화 충주 선언을 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 Declaration of World Martial Arts Towards Peace. To this day, martial arts has developed into a great world cultural heritage based on traditional cultures and the history of protecting nations of the world. Moreover, martial art has contributed significantly to the happiness of mankind and world peace by enhancing the physical and mental health of not only youths in particular, but also mankind, and by promoting communication and harmony between regions, generation, and state. Martial artists shall adopt the Chungju Declaration of World Martial Arts towards peace, pledging to jointly head towards the happiness of mankind and world peace by becoming united with martial arts through the hosting
of the World Martial Arts Masterships in the future. 네, 이제 화면에 웨슬리 스나이프스가 모습을 드러내고 있네요. We martial artists 엄청난 무예 액션을 선보인 영화 배우죠. 이제 국제 세계 무예 마스터십과 함께해서 국제 무예 액션 영화제도 함께 할 텐데. 네, 맞습니다. 세계 최초죠. 최초로 무예 액션 영화제가 개최가 되어지는데 많은 무예 액션 영화 감독들도 놀라고 있어요. 왜 우리가 진작 그런 생각을 못했을까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세계 무예인 보니까 1등. 웨슬리 스나이프스가 한국인 아내를 만났잖아요. 한국인 아내와 함께 응원해요. 네. 성대한 개막식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제 세계 무예 선언이 끝난 후에 개막식 공식 행사가 마무리되고요. 선수단이 퇴장한 후에 주제 공연이 펼쳐지게 되겠습니다. 주제 공연은 시대를 넘어 세계를 잇따라는 주제로 총 3회 세계 진행됐습니다. 무예 마스터십 공식 행사가 끝나고 이제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주제 공연이 펼쳐지겠습니다. 네, 주제 공연은 시대를 넘어 세계를 잇따라는 주제로 총 4막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1막은 무예의 탄생, 2막은 새로운 만남, 3막은 평화의 불꽃, 4막은 영원한 약속이라는 소 제목으로 진행되고 인류의 탄생과 함께 시작된 몸짓이 점점 체계화된 무예로 발전하고 현대사회에서는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세계와 소통하면서 새로운 장르의 무예와 문화로서 우리의 곁을 있음을 표현을 해줄 겁니다. 네, 이제 1막 무예 탄생 공연이 시작됐습니다. 1막 무예 탄생은 어떤 공연으로 이루어지죠? 이제 이번 보고 계시는 공연은 태초의 몸짓으로 영향의 확대와 통합을 통해 완성해 나가는 그 무예를 표현하고 있어요. 네. 사실 무예라는 게 우리의 역사와 정말 영혼을 담고 있는 무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호국과 호신으로 시작되어지는 그런 이 것이 바로 무예죠. 네. 그것이 이제 문화가 되고 그리고 그게 유산이 되어지는 어떤 그런 훌륭한 장면들이 연출되어질 겁니다. 네, 계속해서 2019 충주 세계 무예 마스터십 주제 공연 1막입니다. 무예 탄생 감상해 보시죠. 레이저들이 보이고 있는데 이거 어떤 의미죠? 레이저는 바로 사람과 사람 간의 공간 그리고 거리 또 문화의 장벽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제는 점차 공간의 공간들로 침범하는 하거나 공포인의 공간을 지키기 위한 다툼이 벌어져 개인에서 무리가 되어가는 과정을 네. 연출하고 있어요. 이제 선은 모두 사라지고 개인의 몸짓은 무리의 몸짓이 되고 무예로 진화함을 대북의 강한 울림과 무예 시연을 통해 연출되고 있습니다. 선이 모여서 개인이 되고 또 개인이 모여서 무리가 되고 또 그렇게 무예가 탄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이제 이렇게 1막 공연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무예 탄생이란 주제로 1막 공연 함께 하셨고요. 이제 2막 공연이 이어질 텐데 2막 공연은 새로운 만남입니다. 어떤 주제죠?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세계와 소통하는 현대의 무예. 그 무예가 문화라는 새로운 옷을 입고 인류의 겉에서 친숙한 스포츠로 더욱 발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중심에 대한민국의 중심, 충북, 그리고 충주가 왜 우뚝섬을 표현할 해줄 겁니다. 지금 무대에서 멋진 기합과 함께 동작을 보여주고 계시고요. 지금 펼치는 무술은 또 어떤 모습을 의미할까요? 문화와 접목되어진, 즉 무예가 태초의 무예에서 현대의 다른 다양한 아트의 어떤 그 부분들과 접목되어지는 장면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이거를 마살 아츠라고 부르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저것이 바로 현대 무예, 마살 아츠라고 불러지는, 즉 현대화 되어진 무예를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즉 무예가 어떻게 문화와 접촉이 되고 어떻게 문화와 문화로서 발전되어질 수 있는지, 네,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2019 충주 세계무예 마스터십 주제 공연 2막 새로운 만남 함께 하시겠습니다. 2막 공연이 펼쳐지고 있는데 중앙 무대가 올라오는 형상이 보여요. 이거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이 중앙 무대를 통해서 무예의 중심, 그리고 대한민국의 중심인 충북과 충주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고요. 네. 무예 마스터십의 로고가 지금 표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2막 공연은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서 세계와 소통하는 현대 무예를 표현하고 있고요. 또 무예가 문화를 새로운 옷을 입고 또 친숙한 스포츠로 발전하는 그 중심에 대한민국이 있다, 충주가 있다, 그거를 형상화하고, 네, 있네요. 맞습니다. 충주가 무예 도시 그 자체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2막 공연처럼 정말 무예가 이제 익숙한 스포츠가 되기를 저희도 함께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이제 2019 충주 세계 무예 마스터십 주제 공연 2막 새로 만남이 끝났고요. 이제 3막 평화의 불꽃이 이어집니다. 3막에는 성화 점화가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평화의 불꽃이죠. 세계 무예인들의 관심이 충북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무예 성지 충북과 충주로 발길을 재촉하는 장면들을 보고 계십니다. 이어서 정성을 다한 마중과 교감으로 화합과 인류 번영을 도모함을 연출해낼 겁니다. 네, 사실 개막식 하면은 백미라고 할 수 있는 게 성화 점화잖아요. 네, 네. 대회의 개회를 의미하는 거죠. 현재 보시는 장면은 중앙의 대회 로고로 이 세계인들의 깃발무로 세계인들이 모여드는 걸 지금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네, 계속해서 2019 충주 세계 무예 마스터십 주제 공연 3막 평화의 불꽃 이어지고 있습니다. 감상하시죠.
지금 중앙의 대회 로고에 청사초롱이 환하게 켜졌어요. 네, 맞습니다. 청사초롱을 든 무용수들이 세계 무예인들을 반기면서 서로 어울리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어요. 네. 아, 지금 무용수, 또 깃발, 그리고 길놀이 고용단들이 서로 어우러져가지고 세계 무예 마스터십의 번영을 기원하고 흥겨운 화합의 장을 만들어 나가는 모습을 연출해내고 있습니다. 네, 청사초롱과 함께 지금 대회에 참가한 106개 국가의 국기가 휘날리는 것 같네요. 106가에 참석한 모든 국가를 환영하는 의미에서 삼바 공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 잠시 후면은 성화 점화가 시작될 텐데요. 채화는 이제 진작 이루어졌잖아요. 채화는 어디서 됐죠? 네, 1회 개최지인 청주의 상단산성에서 이 채화가 되어졌고요. 네. 최초의 채화자는 우리 이시종 조직위원장,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무예의 원로, 그리고 세 번째는 앞으로 무예의 미래가 될 세 번째 주제가 이어받아서 지금 거의 이제 이 경기장 안으로 곧 있으면 이 전달되어질 겁니다. 그리고 올림, 그리고 그 전에 그리고 그 충주에서는 천등산에서 네. 성화채화가 또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양쪽에서 채화가 된 성화가 경기장 앞에서 하나가 돼가지고 네, 경기장 안쪽으로 들어올 거예요. 네, 올림픽 같은 경우도 이제 1회 대회가 개최된 그리스에서 채화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와 같은 의미로 충주 세계 무예 마스터십 1회 대회가 개최됐던 청주에서 채화가 돼서 이제 이곳에서 충주에서 시작된 채화와 만나게 됩니다. 아직까지 이제 마지막 성화 주자는 밝혀지지 않은 상태죠? 예, 아직 저도 모르고 있습니다. 네, 성화 주자가 최종 주자가 들어와야 저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것도 이제 어떤 분이 마지막으로 성화를 채화하실까, 성화를 봉송하실까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주제 공연 3막 1, 2 진행 후에 모든 출혈진이 비게이트에 도열하러 이제 퇴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퇴장이 완료되면은 그 다음부터 성화 봉송이 이루어지는 거죠? 네, 맞습니다. 깃발모아 청사초롱, 길놀이 고용단이 서로 어우러져서 세계의 평화를 상징하고 하나의 뜻을 모은 세계의 무예인들이 8일간의 열정을 밝혀줄 성화를 맞이하러 이동하여 도열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성화 주자들이 들어오는 시간입니다. 네, 이제 세계 모두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성화 점화가 있겠습니다. 충주가 배출한 입장! 세계의 명사, 제8대 유엔 사무총장이자 현 국제올림픽위원회 윤리위원장이신 네, 또 우리 대회 명예대회장이신 장기문 대회장님이 직접 성화 주자가 돼서 뛰어오고 있습니다. 옆에는 태권여자 김소희 선수도 보이네요. 네, 맞습니다. 2016 2올림픽 때 태권도 금메달리스트였어요. 네, 이제 두 분이 환하게 웃으면서 손을 흔들면서 성화를 들고 들어오고 계십니다. 정말 감동적인 순간이 아닐 수 없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두 번째 주자에게 성화를 네, 전달하기 위해서 앞으로 나가고 있는데 두 번째 주자는 또 누가 될지 기대가 됩니다. 위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평소 무예와 스포츠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계시면서 이번 충주 세계 무예 마스터십이 세계적인 대회로 자리매김하는데 큰 역할을 해주고 계십니다. 함께 봉송을 하고 있는 김소희 선수는 네, 이제 이어서 성화가 두 번째 주자에게 인계가 될 텐데 두 번째 주자는 누가 될지 지금 뒷모습만 보이고 있는데요. 성화가 두 번째 주자에게 인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힘찬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IOC 위원이죠. 유승민 위원과 그리고 옆에는 성기아 선수예요. 유승민 의원은 국제올림픽위원회 선수를 자격을 대표하는
위원이고요. 그리고 대한탁구 협회 네, 회장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같이 보조로 뛰어주는 선수는 성기라 선수예요. 네. 2018년 자카르타 아시안 게임 금메달리스트입니다. 주짓수를 대표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이번 두 번째 주자는 유승민 IOC 위원 그리고 아시안 게임 금메달리스트 성기라 선수입니다. 상당 마운틴 포트레스 and 충주 천등산 마운틴 with the hopes of 1.6 million 충청 이제 두 번째 구간을 IOC 위원 유승민 IOC 위원과 그리고 네, 성기라 선수가 하나하게 웃으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IOC 위원 그리고 자카르타 아시안 게임 주짓수 금메달리스트 성기라 선수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주자에게 성화가 있게 되고 있습니다. 성화 때 주자는 누군가요? 이태현 선수입니다. 네, 네. 우리 우리나라 씨름에서 가장 최고의 전적 그리고 최고의 승률을 보유한 이 선수예요. 네, 이제 세 번째 주자에게 성화가 인계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네. 박찬 박수 우리나라 미녀 관객이네요. 이슈의 서희주 선수입니다. 2015년, 2017년 세계선수권대회 검법 부분에서 네, 금메달을 획득한 세계 최고의 미녀 관객이에요. 그렇군요. 세 번째 주자는 이태현 대한씨름협회 이사 그리고 2017 우슈 세계선수권 금메달리스트 서희주 선수입니다. 이태현 Korean Serum Association and Gold Medalist 서희주 우슈 세계선수권 금메달리스트이며 네, 드디어 마지막 최종 주자와 만나는 순간입니다. 아, 지금 드디어 네, 얼굴이 조금씩 보이려고 하고 있는데요. 채화 네, 성화가 이렇게 건네지고 네, 마지막 주자는 어떤 분들인가요? 아, 이경복 선생이시네요. 네, 네 맞습니다. 개최진 충주를 대표하고 체육계를 아주 큰 원로이시고 충북을 넘어 한국 유도 발전을 위해 한평생을 달려오신 분이세요. 같이 보조주자로 네. 같이 걸어오고 있는 선수는 우희준 선수예요. 아, 네, 카바디의 네. 네, 미스코리아 선이고 그리고 우리 세계 무예 마스터십의 선수가 아닌 장래 영화 아나운서로 참여하고 있어요. 대한민국 유도의 발전을 위해 한 평생 힘써 오셨습니다. 이경복 우희준 선수 같은 경우에는 2016 아시아 여자 카바디 선수권에서 우승을 거머쥔 대한민국 카바디의 여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예인 태권의 보급과 발전뿐 아니라 세계 조정 선수권 대회 이렇게 마지막 성화 주자들이 큰 역할을 하신 성화 봉송을 마지막으로 하기 위해서. 무대에 오르고 있습니다. 이제 성화 저마가 이어질 텐데요. 이 순간을 정말 얼마나 기다리고 기다리는 순간인지 선수들도 그렇고 많은 준비하시는 분들도 이 순간을 위해서 달려오신 것 같습니다. 인도 유학까지 다녀온 대한민국 카바디의 여제입니다. 졸업 후 특전사에 지원해서 다시 한번 무예의 호흡 이제 성화 저마의 순간이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여제가 되겠습니다. Once again, please give another big round of applause. Woo Hae-jun, who is fascinated by kabaddi, has been studying in India. She will also be playing as a kabaddi announcer. 네, 이제 여러분 성화 점화가 있겠습니다. 네, 2019 충주 세계 무예 마스터십 성화 점화 마지막 순서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제 성화 점화를 앞두고. There is a torch 네, 많은 분들이 긴장감 속에 지켜보고 있습니다. If you light according to the count, 1, 2, 3. 여러분 함께 외치겠습니다. Let's count together. 하나 둘 셋 구호와 함께 하나, 성화 점화가 둘, 시작되겠습니다. 셋 성화 점화. 네 이렇게 이제 충주 세계 무예 마스터십의 성화가 밝게 점화됐습니다. 소감이 어떠세요? 아 정말로 감개무량합니다. 육대륙을 상징하는 색깔의 불사조가 지금 하늘을 나르고 있어요. 육대주를 상징하는 여섯 마리의 불새. 와. 네, 육대주를 상징하는 여섯 마리의 영원 불멸 불새가 성화를 점화했습니다. We just had coronation, ladies and gentlemen. Please give a big round of applause. 2019 충주 세계 무예 마스터십을 통해 무예의 가치를 바로 알고 세계의 무예인을 넘어 세계인 모두가 하나 되어 번영과 평화가 영원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렇게 성화가 점화되는 순간까지 2019 충주 세계 무예 마스터십 준비하신 분들 그리고 지켜보시는 위원님들 많이 소감이 남다르실 것 같아요. 감회지가 어떠신가요? 하나의 이벤트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노력이 들어가야 돼요. 특히나 세계 유일의 이 국제종합경기대회인 이 무예대회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네. 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헌신이 들어갔습니다. 우리 조직위원회 그리고 우리 국제연맹들 그리고 국내 협회 그리고 충주시민들의 노력과 헌신이 들어가서 만들어진 대회예요. 정말 멋진 무예 경기가 많이 준비되어져 있으니까 많은 관람객들을 찾아와서 관람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대회에 꽂힌 우리 자원봉사자분들한테 따뜻한 격려와 미소, 친절한 말씀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불꽃과 함께 2019 충주 세계 무예 마스터십이 개막됐습니다. 무예 본고장 이곳 충주에서 9월 6일까지 태권도를 비롯해서 다양한 무예 경기와 부대 행사들이 펼쳐질 텐데요. 2019 충주 세계 무예 마스터십이 이제 무예를 주제로 한 전세계의 하나가 되는 경기가 되기를 기대해 보면서 저희 2019 충주 세계 무예 마스터십 주제 공연 계속해서 관람하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은천 충주 세계 무예 마스터십 수석 전문위원과 함께했고요. 저는 아나운서 김진이었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